자영업자 대출이 천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저 천조 중에 700조가 넘는 금액이 다중채무랍니다. 다중채무. 다중채무자들이 진 빚이라고 하는데,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꽤 충격적인 건 이미 자영업자 대출이 천조가 넘었다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 자영업자 대출이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예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유예시켜주면서 뭐 했습니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도 같이 유예시켜줬습니다. 그게 2021년, 2022년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았죠. 명동 사건들이 그 당시에 초토화됐습니다. 빈 점포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매출의 9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았다죠. 매출이 400만 원인데 임대료가 930만 원, 인건비가 300만 원, 기타 재료비 공과금 300만 원, 버는 거 400인데 나가는 게 153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100만 원씩 적자에 쓴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3억 되고 5억 되고 10억 되는 게 금방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벌써 와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일정 부분 가려내기를 한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둔 탓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2023년 9월쯤부터 저 이제 원금과 이자 납부 유예가 이제 만기가 끝나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터지는 거죠. 그 천조 중에 700조 넘는 금액이 다중채무자의 빚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못 받는다라는 거죠. 못 받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또 세금으로 메꿉니까? 어쩌려고 저러는 겁니까? 아니, 저뭐 윤석열 정부 되게 안 좋아하고, 뭐, 술 처먹고 다닌다고 저도 이제 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 자영업자 천조 대출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너무 폐악질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무슨 놈에 자꾸 퍼준다고 국가 재정 600조이던 걸 천조를 넘게 만들고, 자영업자 천조 대출, 저 계속 악화되고 악화되는데, 자기 정권 때에는 안 터뜨리려고 그냥 떠넘긴 거잖아요. 쓰레기짓을 한 거예요, 진짜로. 앞으로 어쩌려고, 저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뭐, 자영업자들 2억, 3억, 4억. 아니요. 뭐, 평균 대출 금액이 4억 몇천이래요. 5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갚는 거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 갚습니까? 장사해서요. 뭐, 갚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달 매출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500, 600이었는데. 그러니까 1년 연사에 빚이 역대고 3억 되는 게 금방이었던 거죠. 여행사 다 망하고 빨래방 하다 망하고 치킨집 하다 망하고 커피숍 하다 망하고 뭐 많은 게 천지였던 거죠.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뭐 하면 돈 번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 해도 요새는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새 뭐 장사해가지고 뭐 가게 해가지고 돈벌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골목 가다 보면은 내 커피숍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겠습니까? 커피숍에 그나마 그 들어가는데 이렇게 진입하는 장벽도 좀 낮고 저가 커피 하면은 몸은 좀 빡세도 그나마 인건비는 그래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커피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의점이죠. 편의점 뺑이 치면서 돌리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빡세게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버는 데잖아요. 그게 과연 뭐 기가 막힌 뭐 뭡니까? 마르지 않은 샘물이고 뭐 황금 꿀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영업자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몇 년간 부채가 쌓였던 곳들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약한 고리가 안 괜찮죠. 내간이 터지면 초토화되는 거죠.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대폭 줄어들 겁니다. 돈못 버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빚이 수억 원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더못 받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뛰쳐나오려고 그러고 난리죠.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못 버티겠다라고 얘기하죠. 뭐 최근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이었는데도 대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비싸니까. 사람들의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가 걱정이죠. 길이 있겠습니까? 나아지겠습니까?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고위험 가구, 뭐 20몇만 가구는 빚이 100조가 넘는다는데, 100몇십조라는데,
고해용 과거 뭡니까?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쓰고 가인 자산을 모두 처부해도 갚을 수 없는 가구를 고해용 가구라고 한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가진 자산 모두 다 처분해도 못 갚는, 빚을 못 갚는 가구가 고위험 가구. 이 가구가 벌써 100만이 넘는다는데요. 아, 100만이 아니라 20만이 넘는다는데요. 20만이. 충격이죠. 20만이면 3인 가구, 4인 가구로 쳐보면 어떻습니까? 한 80만에서 한 100만 사이에 해당되는 가구가, 80에서 1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로 인한 충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삶이 괜찮을까요? 힘든 거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했을 건데, 다들 부단히 열심히 일하고 애썼을 텐데, 돌아서서 보니까 빚만 쌓여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더라는 거죠. 제가 한 방송 보니까 자영업자 사장이 폐업을 알리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폐업하는데도 돈이 든다라는 거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이들, 그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게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미 위험 수위에 놓여 있고 지난 2년 넘게 위에만 해줘 가지고 이미 답이 없죠.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나몰라라고 그냥 집에 가버렸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소맥 말아먹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일안 하니까 경제가 더 개판되고 있죠. 지가 일안 해도 좀 제대로 일할 만한 사람들을 기용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추경원이, 이창용이니, 저기 금감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 하나같이 다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쓰레기들을 앉혀놓으니까 나라 경제가 더 개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부터 취약했고 조금의 충격에도 휘청거리는 뭐 고위험 가구들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작스럽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진 데도 있었고, 어떻게든 좀 도와주기만 하면 좀 그래도 회생할 수 있고 다시 정상궤도로 갈수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좀잘 구분해서 좀 살릴 건 살리고 놔야 될 것을 좀 놓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대응들이 제대로 될까? 안될것 같은 거죠. 안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 속수무책으로 다 터지면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 거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렇게 해서 대책이 뭔데라고 저한테 물으면 사실 저도 대책 없습니다. 다만 그 금융 관련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식으로든 수술할 수 있는, 진짜 환물을 도려내고 수술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내간이 될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해지게끔 빚을 멀리하고 항상 분수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